근데 저기 갔다가 큰 거는 매 키우질 못해요. 맞아요. 요즘에 전화한 대로 애당초 매 키우던 거는 말을 듣는데 중간에 키운 거 난리치고 펄떡거리고 난리야. 저번 갔다 매놓으면은 며칠 못 가게 애가 나 죽어요. 안 다니나서 그래.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막 안 들어오지. 이미 새끼 염소는 산 넘고 물 건너간 상황. 방목을 하는 염소들이라 쉽지 않단다. 아니 우리 아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어떡하냐고. 병아리 같은 건 혹시 없어요? 뭐 병아리야 뭐 어디 가면 사지 않나요? 병아리야 어디 가면 사겠지요. 어떻게 애를 보냐고. 애를 지금 볼 생각이 지금 걱정이라니까. 아니, 방법이 없어. 어떻게 자. 가.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염소 농장에서 병아리를 다 찾는다. 인형이나 장난감을 사달라면 쉬웠을 텐데. 손녀 때문에 안 해도 될 걱정이 한짐이다. 뭘로 대체를 해주냐. 마음만 무겁게 돌아온 집. 차라리 큰 소리나 치지 말걸 그랬다. 할머니가 가져서 따뜻해지지? 염소 언제 와? 염소가 다 산으로 올라간 거야. 그런데 산으로 올라간 거를 잡을 수가 없대. 하은이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다. 다음 날. 어머! 아니 어제 얘기했는데 본사가 들으신 거야? 네. 이거 병아리고요. 이거 사료고요. 사료. 아 사료까지? 그토록 기다리던 새 친구가 왔다. 집에 뽀송뽀송한 새 식구가 찾아왔다. 이게 지금 길들여질까요? 괜찮아요. 예, 이제 20일 됐는데요. 예. 수컷이에요, 수컷이요? 아니. 예, 둘 다 암탉 같은데? 우와! 가루. 아, 가죽. 얘가 날 줄 좋아하네. 대박 신기하네. 백수한테서 밥을 준다. 아유, 아유, 이거 먹고 와야 돼. 이거 한꺼번에 계세요? 아니, 아니, 그냥 드리는 거. 그런 거 어땠어? 병아리 두 마리 뭐 얼마나 된다는 거야. 네. 가보겠습니다. 하나, 이거 한 감사해요. 안녕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히 계세요. 예. 한껏 들뜬 하은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세상 오직 새끼 병아리뿐. 한 녀석은 겁을 잔뜩 먹었지만 다른 녀석은 호기심에 눈을 반짝인다. 하나도 없어. 난 커서 어떤 병아리가 될까 궁금하다. 얘 좀 봐요. 독수리예요. 안녕하세요. 예뻐해 주세요. 머리 짧다. 하은인 또 사랑에 빠졌다. 뽀송이 잎사귀. 뽀송뽀송해서 잎사귀. 자자, 귀하가 자자. 하은아, 너무 큰 안고 다니면 안 돼. 알아. 그 사이 할아버진 낡은 새장을 꺼내 깨끗이 닦고 있다. 병아리를 거기다 놓으면은. 이번엔 산짐승이 와도 문제 없도록 철통같이 대비를 해둔다. 그렇지, 이렇게 놓으면 좋지. 이렇게 들고 다니다 이제 놔뒀다 바람 쐴 땐 놔두고 좋잖아 이렇게 따뜻한데 이렇게 놓으면. 어때, 좋지? 한 번 단짝을 잃었던 하은이도 각오가 남다르다. 만지지 말라고요. 쉬는 거는 만지면 안 돼요.